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.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.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.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어?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?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? 실패하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?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. 누가 진짜 몸통인지. 네. 이제 뭐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. 하지만 이 덮은 증거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 사업실무 책임자인 유동규는 본인의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유동규 김만배가 우리 이 후보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정진상 김용과 이 사업을 위해 의형제 도원결의 맺었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.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서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다고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. 남욱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유동규에게 보낸 그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우리 이 후보님에게 화천대유의 사업 이전을 사업 이권을 몰아주는 이 공모 지침서를 보고했고 또 그 자리에서 이 후보님이 화천대유가 제대로 돈을 벌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 또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. 남욱은 검찰 조사에서 이거 언론에 공개되면 이 후보가 낙마한다. 내가 좀 일찍 귀국했다면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 거다. 이 후보도 우리와 같이 들어가야죠. 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.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천억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습니다. 또 김만배가 우리 이 후보님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에게 재판 로비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도 확인이 됐습니다. 자,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노동 가치 얘기하고 나라 미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?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.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.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어?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?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실패하고 동의하십니까?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?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.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. 그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? 지금 동의해 주세요. 당연히 수사가 동의하세요. 이루어져야죠. 특검해야죠. 아니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나오면 있다가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. 네.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. 대답을 안 하시네요. 네. 당연히 수사 이루어져야죠. 네. 대면 결재한 건 공모 지침서인데 공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화천대유가 나옵니까? 그때는 화천대유 있지도 않았어요. 자 똑같은 사람이 말한 건데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.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. 돈 많이 받았다.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 그 사람이 한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인데 왜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그렇게 근거를 주십니까? 좋습니다. 검사를 그렇게 해보셨어요? 제 주도권이니까. 그 얘기는 기자들이 다 이미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?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그 법관들 그 수사를 많이 해서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 그런 얘기라고 이미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김만배한테 자, 됐고 내가 또 따로 질문을 더 이상 하겠습니다.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? 제가 또 대답을 안 하세요?
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. 답이 그겁니다. 네. 답이. 그럼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맨날 넘어가십니까? 그것도 답이죠. 좀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.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?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. 누가 진짜 몸통인지. 네. 이제 뭐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뭐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아, 국민 여러분 보셨죠?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또 뭐 우리 것도 할 거 있으면 받자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거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러고 선거를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을 하자 그럽니다.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부패한 이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입니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정말로 위기입니다. 심각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. 부정부패하는 주가 조작 이런 거 하는 후보들 하면 안 됩니다.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. 당연히 특검해야지요.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된다. 이거 동의하지 않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? 이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정치가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음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가를 실적을 가지고 경쟁하고 검증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